유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요록 전순의 1450년이고요. 유감주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한 대를 쓴다.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방법일, 방법이. 방법일은 1. 백미 한 대를 씻어 물에 불려 가루를 낸다. 2. 팔팔 끓는 물에 죽을 쑤어 차게 식힌다. 3. 엿기름 가루 두 숟가락 정도를 넣어 골고루 섞고 자그마한 항아리에 담는다. 다음날 완성되어 쓸수 있다. 누룩 0.5숟가락을 더 넣어 섞어주면 달고 쌉싸한 맛이 알맞게 된다 되어 있고요. 방법 2. 1. 찹쌀 한 말로 밥을 쪄서 고운 누룩가루 3대를 넣고 나무 절구에서 곱게 찧어 덩어리로 만든다. 2. 물 없이 항아리에 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두고 여름에는 차가운 곳에 둔다. 단맛이 나면 꺼내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방법 1에는 작은 항아리가 필요하고, 방법 2에는 나무 절구 항아리가 필요하겠습니다.